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유닛 10, 10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조동사 can과 may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에 앞서서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약간의 퀴즈거든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문제를 낼 건데 지금 일단 아침 조자라는 한자어를 10번만 큰소리로 내서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해볼게요. 아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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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조. 퀴즈 내겠습니다. 여러분, 조깅의 조자가 어떤 한자를 쓸까요? 아침조라고요? 땡입니다. 조깅은 한자를 쓸 수 없는 영어 단어잖아요. 네, 그럼 우리 조동사 여기에 있는 조자는 한자어인데 아침조자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바로 도울조자를 쓰는 조입니다. 네, 선생님 실없는 소리로 시작을 했는데 빨리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동사의 앞에 붙어있는 이 조자라는 것은 바로 뒤따라 나오는 동사를 돕는다라는 도울조자이고요. 우리 동사는 도움을 받으면 항상 생어를 공개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뒤에 조동사가 오고 나면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 즉 동사의 원래 맨 얼굴인 생어를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우리 규칙,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조동사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조동사는 다양하게 can과 may,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배울 must, have to, 기타 등등 여기에 따라 나오는 것들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덧붙여지는 거고요. 정말로 행동을 나타내는 건 바로 여기 뒤따라 나오는 동사, 바로 얘가 뜻을 갖고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조동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동사이기 때문에요. 한 문장에 한 개의 조동사만 쓰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세 번째로는 의문문 그리고 부정문을 만들 때 그 규칙이 비동사와 같습니다. 비동사도 의문문 만들 때, 부정문 만들 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간단한 동사라고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문을 만들 때는 그 비동사만 앞으로 꺼낸다고 했고 부정문일 때는 남만 비동사 뒤에다가 붙인다고 했었어요. 조동사도 똑같아요. 조동사 예를 들어 can과 may가 있으면 이 can을 앞으로 쭉 해서 의문문 can I have you?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may로 만약에 부정문을 만든다고 하면 may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I may not help you.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커다란 조동사의 특징이니까 기억 끝까지 하셔야 돼요. 다음 챕터 공부할 때도요. 자, 100페이지 넘어가서 can과 may를 좀 더 공부하기 전에 그에 앞서서 한번 요 특징 문제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116쪽이에요. 네, 116쪽 보니까 1번, 2번, 그리고 5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기에서 틀린 부분을 고쳐달라고 했고요. He can play the guitar very well. 그는 기타를 매우 잘 칠 수 있다 라는 문장이에요. 우리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plays가 안 되고 동사 원형으로 play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he can play the guitar very well. 정말 play s에서 s만 떼주시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간단한 문제네요. 2번 she may coming back tomorrow. 그녀가 내일 돌아올지도 모른다 인데요. coming인데 지금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coming이 아니라 come. 5번 볼게요. 5번 Can I am back in time for the show? 제가 제 시간에 그 쇼를 보러 그 쇼를 위하여 제 시간 안에 올 수 있을까요?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인데요. Can I am 해서
요 M 역시 can이 앞에 있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 동사 원형으로 M의 동사 원형 와야 하거든요. M의 동사 원형, M의 생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B예요. 이 친구의 이름은 비동사잖아요. 원형은 바로 B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5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can과 may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 모두 페이지 117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과 허가의 조동사 may 그리고 can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허락과 허가라는 건 뭐뭐 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집에 가고 싶을 때는 선생님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그 바로 허락입니다. 자, can과 may 둘 다요. 공통적으로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락의 의미를 갖습니다. Can I eat this cookie? 제가 이 쿠키를 먹어도 좋을까요?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는 거죠. 요 can 대신에는 may가 쓸 수 있고요. 다만 may you, may she 이러한 것들은 쓸 수가 없고 오직 may는 may I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can I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yes, 나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너는 해도 좋다 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yes you can, 안 될 경우에는 no you can't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may라고 물어봤었다고 치면 yes you may가 되고요. no you may not이 되게 됩니다. may not은 줄여 쓸 수 없는 거니까 기억하셔야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봤고 요거 하나만 더 혹시나 싶어서 보고 갈게요. 이제 긍정문으로 만들자면 I can eat this cookie. 그냥 it으로 하겠습니다. I can eat it. 이걸 먹을 수 있다라는 문장을 만약에 부정문으로 만든다고 하면 부정문으로 not을 어디다 갖다 붙이면 돼요. 여기 can은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I cannot eat it.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cannot은요, 쓰는 방법이 다양해요. 방법이 다양해요. 축약으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붙여가지고 cannot을 쓰셔도 다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가지고 한번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118쪽을 펴시고요. 다음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쓰세요 라는 문제네요. 자, 여러분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다시 더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요 1번과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May I come back tomorrow? 제가 내일 돌아와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구하고 있죠? 긍정이면 May I로 물어봤으니까 Yes, you may. 넌 그래도 좋아. 아닐 경우에는 No, you may not. May not은 줄여 쓸 수가 없다. 2번 Can I use your pen? 제가 당신의 펜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Yes, you can. 안 되면 No, you can'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리 네, 이렇게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나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9쪽에 가서 영장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9쪽에서는요 2번, 3번, 그리고 4번 이렇게 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랑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요. 4번에 언제든지는 anytime 쓰시면 돼요. 요거 하나 힌트 드릴게요. 먼저 푸시고 돌아오도록 하세요. 자, 2번부터 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도 되나요? 메일을 써달라고 했네요. 그리고 물음표가 붙어 있는 거니까 뭐로 시작하면 되겠어요? 제가 해도 될까요? May I로 시작하면 되겠죠. 뭐 해도 되니? 가도 되네요. 어디로? 집으로. 홈 쓰시면 돼요.
홈 자체가 부사이기 때문에 앞에 전치사, 뭐 to라던가 이런 거 없이 바로 홈즈 쓰면 됩니다. May I go home? 그 다음에 3번, 제게 돈을 조금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저에게, 이거면은 이제 나에게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도움을 구하는 당신에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네요. Can을 써달랬고요. Lend는 빌려주다라는 뜻이니까 당신은 해줄 수 있으신가요? Can you? 뭐로 해줄 수 있어? 동사 나와야겠죠. Lend, 빌려줘요. 나에게 money죠. 이 someone이라고 쓰면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Can you lend me some money? 돈 좀 꺼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4번. 당신은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해도 됩니다. 하고 이건 의문문이 아니라 그냥 점으로 끝나는 평서문이네요. 우리가 점으로 끝나는 걸 평서문이라고 해요. 당신이니까 you로 시작하고 가로 안에 can을 써달라고 했네요. 뭐를 할 수 있냐고 지금 당신은 뭘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뭐 말하는 거냐면 해줄 수 있습니다인 거냐면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를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콜이고요. 누구한테 전화해? 나에게. 완전 작업 멘트네요. Anytime. 네. 네. 아주 좋은 멘트니까요. 좋은 이거 꼭 써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쪽으로 가서 우리 공통적으로 쓰이는 용법이 아니라 각각 다른 게 하나씩 있어서 그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0쪽입니다. 120쪽. 자, 모두 보실게요. 이제 3번에 보면 가능의 조동사 can이라고 나와 있고요. may는 추측의 조동사 may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가능이라는 게 뭘까요? 가능하다. 가능한 거. 그걸 바로 가능이라고 하겠죠. 여기서 여기는 가능.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가능하다. 즉 뭐뭐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ca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집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아까 허락의 의미로도 쓸 수 있었지만 나는 그 보고서를 내일까지 끝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나는 할 수 있어요. I can finish. 여기에 can은 바로 할 수 있다의 의미의 can이 되는 거죠. 그리고 she can pass the exam. 그녀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패스를 할 수 있어. 패스를 여기 이제 동사 원형 나오고 할 수 있어 라는 의미로 can을 붙여줄 거니까 she can pass the exam. 나는 그 소녀를 도울 수가 없다. 나는 할 수가 없어. 뭐를 도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돕는 거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I can't help the gir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똑똑한 친구들 아마 캐치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거고요. 못 하셨어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지금 알려줄 거니까. 뭐냐면요. 바로 I가 주어건 she가 주어건 can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조동사 뒤에는 s나 ed나 뭐 이런 것들을 붙일 일이 없습니다. 다 주어가 누구든지 간에 그냥 can이면 can 자체로만 쓰시면 되는 그게 바로 조동사의 큰 특징 중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측의 조동사로 가볼게요. 추측의 조동사 may. 자, may. may가 지금 추측의 조동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가의 의미의 may도 있지만 허가의 의미의 may도 있지만 지금 추측이니까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측할 때 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문을 일단 먼저 밑에 거 보겠습니다. 그녀를 봤는데 그녀가 by now 지금쯤이면 그녀는 피곤할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연락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녀가 오늘 만나자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뭐 학교에서 뭐 행사를 해서 어디 갔다 온다고 했었어.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 아 지금쯤이야 그녀는 피곤하겠네 갔다 왔으니까.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she may be tired by now. may 다음에 she is가 아니라 may 비동사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he may change his mind. 그는 어쩌면 his mind 그의 마음을 change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바로
추측의 조동사 may가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의 뜻은 서로 공유하지 않고요. 요거는 공유합니다. 네, 공유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요거 앞에서 할 때 조동사는 하나밖에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요런 거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녀는 어쩌면, 파스타를 요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녀는 파스타를 요리하는 걸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조동사 두 개는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can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어떤 것으로 바꿔 쓰냐면 be able to 입니다. 얘도 할 수 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she may be able to cook pasta 하면 뜻은 우리 원래 쓰고 싶었던 그녀는 파스타를 요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그대로 변화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면서도 문법을 파괴하는 일도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같다고? Can이 be able to라는 거. 얘는 비동사의 비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그냥 이런 문장으로 쓴다고 하면 Can은 be able to랑 똑같으니까 이 she의 세트인 비동사는 is니까 is를 쓰시면 되고요.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게 된다면 요 동사를 활용해서 is she 쓰시면 되고 she isn't able to 이렇게 부정문 의문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기억하면서 한번 페이지 121쪽으로 가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작이고요. 페이지 121쪽에 1번, 2번, 그리고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푸시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바로 영작을 해보도록 하세요. 해설을 듣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칠판을 지우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충분치 않을 거예요. 그럼 잠시 스톱하시고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선생님은 지금부터 해볼게요. 1번. 그녀는 피아노를 칠 수 있다. 자, 그럼 일단 주인공은 누구예요? She예요. 그녀는 뭐를 한대? Play the 피아노를 한대요. 근데 그녀는 피아노를 친다가 아니라 피아노를 칠 수 있다. 그러면은 뭐를 써야겠어? 이 둘 중에서 can과 may 중에서 can을 써야겠죠. 할 수 있다니까. She can play the piano. 되겠죠? 2번 가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다. 아, 이게 무슨 변명이지? 자, 일단 영작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I고요. 공부를 하다는 study인데 더 이상 영어로 뭐야? anymore. 자, 못 받았어. I study anymore를 공부를 한다는 뜻이니까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can과 may 중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can을 쓰고 얘를 부정해주면 되겠죠? 부정 can't. 그래서 I can't study anymore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가보세요. 3번 그는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몰라.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몰라. 매일을 써야겠죠? 누가? 그가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른대. 우리 지금 메일을 쓰기로 했고요. 메이 슬립하면 나쁘진 않아. 뭐 틀렸다고까지 할 수 없는데 지금 잠을 주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 앞에서 현재 진행형 배웠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be sleeping 써주시는 거예요. He is sleeping. 그는 잠을 자고 있다. 이 문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메일을 넣고 싶으니까 may 뒤에는 동사 원형이라서 is 쓰면 안 되고 be가 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해볼 거고요. 우리 나머지 공부도 꼭 해보시도록 하세요.